지난 10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최된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재발굴 앱 공모전 시상식.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국의 특성화 고교생들이 만든 다양한 앱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스마트폰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이 소프트웨어 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특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공모전을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새로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. 대상을 수상한 하트세이버. 심폐소생술을 게임에 접목시켜 주목을 끌었습니다. 고등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톡톡 튀죠. 저희 심사위원들이 네.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기획적인 부분을 가장 우선시해서 봤고요. 그리고 그 기획을 얼마나 그 앱으로서 잘 승화를 시켰느냐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. 우선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정말 참신한 그 기획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나름대로 앱으로 잘 구성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. 하트세이버로 대상을 수상한 울산 애니원 고등학교. 애니원 고등학교는 포더포스라는 게임 앱으로 최우 수상까지 휩쓸었습니다. 대상 수상작 하트세이버는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게 만든 기능성 게임인데요. 8가지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이 앱을 쉽게 접함으로써 일반 사람들도 쉽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의미가 있어요. 어린 학생들의 이러한 개발 정신은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데요. 새로운 스마트 사회를 열어가는 인본주의 기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확산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이 IT 강국에서 스마트 강국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저변을 넓혀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노력하겠습니다. 소프트웨어 시장을 이끌고 갈 이 인재들에 있어 우리 미래가 든든하죠. 스마트 강국, 파이팅!